안녕하세요. 최성혜입니다. 오늘 지구 시민 이야기는 세 친구의 우정으로 이룬 꿈이라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해 전에 멕시코의 한 남자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 들려줬던 이야기예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약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귀를 기울이고 앉아서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대부분 이세 친구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이죠.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샘, 조지, 라멕은 고등학교 때 서로 만났습니다. 셋다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고, 또셋다 자라날 때 역할 모델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컸습니다. 셋중한 친구의 어머니는 마약 중독이었고요. 두 명은 이미 소년원에도 다녀온 상황이었어요. 소년원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가는 감옥소죠. 셋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네가 그때까지 본 것은 가난, 범죄, 마약뿐이고 앞날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산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 서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가난이라든지 범죄 혹은 불행을 벗어나려면 좋은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일단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혼자 힘으로는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셋이 서로 힘을 모아서 격려하고 이끌어주면 우리가 할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고, 정말 노력을 했고,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이 셋은 꿈이 있었거든요. 두 명은 의사가 되고 싶어 했고, 또한 명은 치과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중학교 때 난생 처음으로 정말 치과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치과 의사가 하는 일이 너무 멋지게 보였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이런 꿈을 남들에게 말했다면 아마 말도 안 되는 헛된 공상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학생들은 기초 실력이 너무나 부족했고요. 또 어찌어찌 하여 대학에 입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싼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의 꿈을 어떻게 알게 된 학교 진로 상담 교사가 여기저기 알아봐준 덕분에 이렇게 열악한 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다는 그런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마련이죠. 드디어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와, 이제 꿈을 이뤘구나 했더니, 글쎄, 산 넘어 산이라잖아요. 대학에 와보니까 기초 실력이 탄탄한 다른 학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 과학, 작문, 뭐다 너무나 어려워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한 친구가 포기하려고 하면 다른 두 친구가 우리 꿈을 이루기로 했잖아. 격려를 했습니다. 또 어떤 땐 너무 힘드니까 두 친구가 우리 여기까지 한 것만으로 그냥 끝내자. 아무리 해도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절망하면 또한 친구가 나섰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나쁜 짓 하고 사는 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더라. 어차피 사는 게 힘든 거라면 기왕이면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니? 뭐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영감을 주면서 결국은 밀고 당기고 해서 드디어 이세 명이 다 꿈을 이뤘습니다. 의사도 그냥 평범한 의사가 아니라 한 명은
프린스턴대 의과대 교수가 됐고요. 또 한 명은 응급실 전문의가 됐어요. 그리고 치과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친구는 정말 치대 중에서도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교의 치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자, 이들이 의사가 되었다고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아마 제가 축하는 해주었겠지만 지구 시민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디서라고요? 자기네가 자랐던 그 가난한 동네에 가서 가난, 범죄, 마약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는 그 후배들, 그리고 역할 모델이 없는 그런 그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도 너희만 할 때는 니네랑 똑같았었어. 하지만 꿈을 갖고 함께 노력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단다 하면서 아주 살아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들은 봉사활동을 갈 때는요. 의사가운 입고 뭐 비싼 옷 입고 그렇게 가서 자기네 성공을 뽐내려고 가는 게 아니죠. 마치 동네 큰 형이나 아저씨처럼 아주 편안한 옷에 소박하고 예 그런 편안한 모습으로 이거 보세요.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작은 아이랑 키높이를 맞추려고 어깨를 맞추잖아요. 아마도 이런 거는 무의식 중에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자세가 바로 이들이 지구 시민이 될 성품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진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같이 책도 썼는데요. 자기네가 어릴 때는 자기네 아빠들을 무척 원망했었대요. 왜냐하면 한 번도 놀아준 적도 없고 같이 살지도 않았고 또 학비나 생활비도 전혀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 타러 날 낳았느냐 하고 원망도 하고 미워했었는데 이렇게 커서 보니까 그리고 흑인들의 그 400년 노예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 아버지 즉 할아버지한테서 그런 아버지 역할을 본 적이 없었고 또 그 할아버지 또한 또 그 아버지 즉 증조 할아버지한테서 본 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The Bond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용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빠 역할을 배울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불행의 대물림을 하지 않도록 우리부터 막겠습니다. 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멕시코 청소년 3,000명에게 들려주었을 때 이야기가 끝났는데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 큰 강당에 한참 동안 정말 감동의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그러더니 우레 같은 박수를 막 치면서 또 다른 지구시민 이야기를 해달라고 앙코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들려주었는데 다음에는 여학생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지구시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